아니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가나요? 저 태국 가고 있어요. 태국? 아, 이탈리아요. 스페인 가고 있어요. 호주야. 제주도 가고 뭐 있는데. 공항이에요, 어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과 분위기 있는 한 끼를 꿈꾸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히나 인기라는 이곳은 서울대학교의 상징인 샷자 모양의 조형물에 강남 가로수길을 패러디한 이름처럼 개성 넘치는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 샤루수길. 언제 이렇게 변했지?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까지 이르는 600m의 거리에 30여 개의 이국적인 맛집 모여들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맛의 중심지 샤루수길. 이 좁은 길이 뽐내는 독특한 매력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세계의 맛을 찾아 떠나는 미강여행. 첫 번째로 찾은 나라는 이 골목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곳이라는데 천의 얼굴을 가진 미각의 태국. 나라 태국입니다. 똠양꿍. 등장과 동시에 시선 집중,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은 음식은 파타이. 우와. 부드러운 달걀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 채소와 왕새우까지 어우러진 맛의 최강자 파타이입니다. 와 맛있겠다. 1939년 태국 총리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파타이는 가장 태국적인 요리로 손꼽히는데요. 약간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파는데 여기는 옛날 그 동남아 놀러 갔을 때 딱 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막 많이 써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 두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아, 맛있어서. 아, 대박집이네. 맛의 열쇠를 찾아가 보니 불맛을 입히느라 정신없는 주방. 아니 중국 요리도 아닌데 웬 불쇼인가요? 아무래도 인도 차이나 반도 라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도 받고 인도의 영향도 받은 곳이 태국이라서 네, 중화권 요리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태국 식당에서는 면과 달걀을 섞어서 제공하지만 이곳에서는 태국 현지의 느낌 그대로 달걀을 입은 모습이 색다른데요. 고소한 땅콩을 팍팍 넣어 느끼함 또한 단번에 잡았습니다. 밀려들어오는 주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사장님. 손님들을 꽉 잡은 숨은 비법이 있다는데요. 태국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태국에 살고 있는 친구 어머니 집에서 레시피를 거의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의 맛을 완벽 재현한 또 다른 인기 메뉴. 커다란 새우에 각종 채소와 아, 달걀을 넣고 건데? 노란 카레로 맛을 낸 태국식 카레. 그래, 이거. 쿵팟 퐁커리입니다. 맛있는데 이거.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이 집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2분의 1? 네. 뭔가 진짜 태국에서 직접 같이 친구랑 막 그런 시장 같은 데서 먹는 느낌이 들어요. 재방문 의사 200% 상승시키는 착한 가게역. 그런데 태국과 닮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이 의자에 간이 테이블까지. 식당인 듯 식당 아닌 소박한 분위기. 태국 문화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보다 밖에서 이제 야장 문화를 즐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테이블과 간이 의자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다녔던 식당을 모티브해서 저희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KBS